네, 이렇게 더운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변정필이고요. 국제 앰네스티,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 사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이름을 잘좀 만들어 보려고 국제 앰네스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 지부,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앰네스티의 사무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지부에 있는 캠페인 팀장으로 있습니다. 여기 다 NGO 학과 분들만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과 분들도 계세요? 그 약간 저희 분위기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볼겸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NGO 학과에 이제 오실 때에는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NGO라고 하는 것이 정말, NGO라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있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희가 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꿀 수 있죠라고 물었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매일매일 묻는 질문이 과연 NGO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건가?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 매일매일 생각하는 직업이 저희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자신도 답이 100% 확신할 수 없는 답이지만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앞에 국제 NGO라서 그런가 영어로 제목을 체인지라고 해서 제가 한번 달아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보이세요? 네. 이건 지금 편지예요. 전 세계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는 병원에 머무를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생명을 위해서 활동해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힘겨운 상황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겪은 이 고통을 다른 여성들이 겪지 않도록 저의 사례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 아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저희 국제 앰네스티가 받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 보낸 분은 22살의 아주 어린 여성이에요. 한 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기 한달 전만 하더라도 약 5개월 차 임신 중이었던 여성입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에도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신장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출산을 했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더니 그 아이 때문에 또 이제 합병증이 발병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살고 있는 곳은 엘살바도르예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간을 당하거나 또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너무나 합병증 때문에 산모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낙태 시술한 의사도 처벌받고 낙태를 한 여성도 모두 다 징역형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성이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낙태 시술을 해줄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죠. 법원과 정부가 내일 당장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성을 두고 옥신각신합니다. 낙태를 할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접하고 지난 5월에 국제는 한국 지부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국제 앰네스티에 있는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이 이 여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탄원 활동을 합니다. 저희도 홈페이지에다가 온라인으로 서명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엘살바도르 정부에다 보내고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주 인권재판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사안에 개입을 하게 되죠. 결국에 이 여성은 조기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볼까요? 여긴 되게 막 축제하는 분위기죠. 역사적 무기고래 축제,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막 이런 거요. 저희 앰네스티가 한 20년 넘게 저희 브라이언 우드라고 하는 무기와 인권 팀장이 이제 런던의 이제 국제 사무국에 있는 활동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분쟁 지역에서 또는 어떤 정부가 탄압하는 곳에서 무기로 인해서 반인권적인 무기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이런 인권 침해를 어떻게 중단시켜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무기 거래가 인권 침해에 쓰인다라는 게 예상이 되면 무기 거래를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90년대 초반부터 무기거래 조약 채택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무기거래 조약 채택이 20년을 걸려가지고요. 20년의 캠페인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4월에 이제 저희가 무기거래 조약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들어낸 성과죠. 그 안에 저희들은 100만 명의 얼굴 서명을 모아서 유엔 그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지도 만들어서 언론에다가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무기거래 조약 채택이 단순히 정부들 간의 협약을 통해서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물론 MNES뿐만 아니라 많은 인권단체들이 함께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커다란 성과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NGO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무기거래 조약이라는 국제협약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 NGO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슬럼프가 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머릿속에서 다시 되살리면서 아 그래도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MNES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사진 너무 조그맣죠? 보이세요? 예, 피터 베넨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예전에 있었던 변호사입니다. 2005년도에 사망하셨고요. 그 저희 국제 MNES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분이 그 1961년도에 신문 기사를 막 읽어요. 신문 기사를 읽는데 포르투갈에 있는 두 청년이 술집에서 건배를 하잖아요. 건배를 할 때 자유를 위하여 건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마치 상황은 저희 뭐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어떤 아직 민주화되지 않고 어묵했던 그때 상황이랑 많이 닮았을 것 같은데요. 그 두 청년이 자유를 위하여 건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서 피터 베넨슨이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을 하자. 라고 하는 글을 영국 업저버지에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Forgotten Prisoners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잊혀진 수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탄원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국제 MNES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961년도부터 이제 그 국제 MNES가 만들어지고 각국의 이제 일부 양심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양심수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양심의 어떤 표현들을 했는데 그냥 그것을 이유만으로 해서 잡혀갔다. 라고 하는 이 수인들을 위해서 탄원 캠페인을 하면서 국제 MNES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MNES가 지금 몇 살일까요? 여기 제가 61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네요. 이제 한 50년 정도 됐고요. 근데 한국 지부도 꽤 오래됐어요. 저희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국에 국제 MNES가 생긴 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1972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0주년을 맞았고요.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1972년도에 그 당시에 김지아 시인 오적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김지아 시인이 수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문인들이 외국에 있는 단체도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제 MNES를 외국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 이런 단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한국에 있는 몇몇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국제 MNES를 결성하게 된 것이 한국 지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참 약 10년 후에 만들어지고 빨리 만들어진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의 청년들 양심의 어떤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청년들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양심수 구명운동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 지금 여기 영어 혹시 보이세요? Save 김대중이라고 보이시죠? 아, 네. 그건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세이브 김대중. 198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영국에 있는 전 이름도 모르는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명운동에 피켓을 들고 당시에도 이제 저희 이제 석방운동을 했었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언론인 중에서 뭐 송지영 씨 이런 분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이제 그런 감형을 할 때까지에는 뭐 단순히 국제앰네스티의 압력만은 아니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국적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었고 여기 예쁘게 그려진 노란 그림은 오스카 일리아스 비스킷이라고 하는 쿠바 의사예요. 쿠바 의사고 당시에 23년형 25년형을 이제 2002년도에 받고 수감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위한 석방운동들도 저희가 많이 펼쳤고 2011년도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양심에 따른 자기 어떤 표현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된 사람들에 대한 양심적 구명운동이 MNC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고문철폐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석방운동을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고문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MNC가 고문철폐 운동에 뛰어든 것이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을 하고 고문 현황에 대한 보고서들도 발표하면서 UN이 이런 목소리를 받아서 고문철폐 협약을 만든 것이 바로 고문 방지 협약이 1984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국제 MNC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 MNC가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노력의 그런 결과였고 그것들을 국제 사회가 받아들여서 하나의 국제 기준들을 만들어 갔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은 아니죠. MNC가 그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운동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 운동입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인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뭘까요? 네, 삶이죠. 네, 생명이죠. 이 생명이 없는 한에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사형을 정의라는 이름 또는 우리 흔히 이르는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어떤 국가와 정의와 또는 우리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국가살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바로 사형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형제도를 궁극적이고 모욕적이고 되돌리킬 수 없는 그런 처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 폐지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형 폐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몇 개 국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10개 앞뒤의 국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수의 숫자의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그러니까 97개국이고요. 그리고 모든 범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국가는 8개국. 그리고 한국처럼 10년 넘게 이제 사형을 폐지할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제로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다라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국가들까지 합치면 약 140개 국가가 현재 사형을 폐지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58개 국가만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NGO의 활동을 통해서 이만큼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이렇게 긴 오랜 세월을 놓고 보면 그 사이에 반드시 뭔가의 진전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국제 MNC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드려볼게요. 국제 MNC는 인권단체이지만 또 캠페인 활동 조직입니다. 캠페인이란 말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캠페인이요? 네, 캠페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홍대 나오셨다고 해서 홍대 미대라 네네. 그냥 캠페인 정문 네네. 속이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랬습니다. 네. 그
캠페인 활동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저희 국제 엠넷의 가장 고유한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바꾸어낸다라는 거죠. 저희가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고 그 시민들의 힘을 잘 모아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국제 엠넷입니다. 저희는 앉아서 가만히 있는 어떤 정적인 조직들이 아니라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설득하고 그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저희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저희 보시면 저희는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인권 침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인권 침해 조사에 되게 기반한 활동들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어떤 이제 저희가 해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럼 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기반을 해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건 인권 침해가 뭐 사실은 여러분이 보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모든 곳에 인권 침해 모든 곳에 다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장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 어떤 효과들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캠페인을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효과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 캠페인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MSD는 인권단체이기도 하지만 인권 상황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조직이다 라고 하는 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 MNST에서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굉장히 훌륭한 단체들이 많죠. NGO 단체도 그렇고, 인권 단체도 그렇고, 구호 단체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단체들 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굉장히 멋지고 잘 해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MNST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무게가 무거운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조직이라기보다는 정말 지나가는 직장인 저희 뭐 예를 들면 회원들 중에는 그냥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일반 학생들도 계시고 뭐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종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나의 작은 삶이 인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저희의 회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제 사무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보조해주고 자료를 제공해주고 이분들이 저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I 인디아고요. 인도 지부입니다. 그리고 인도 사무국이죠. 그리고 벨기에 지부에서 촛불 만들어낸 거, 네덜란드, 그 다음에 한국 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매년 총회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성격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이 이제 전화 오시면 그래요. 저희가 런던에 국제 사무국이 있거든요. 거기 본부 있잖아요. 본부.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는 본부는 아니고요. 저희는 한국의 어떤 지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저희들인 거죠. 국제운동에서는 이런 작은 지부들이 모여서 국제운동을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총회를 통해서 어떤 의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NGO들과는 독특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자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활동할 것인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는 사무국에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활동가들이 많이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한국 지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마다 이제 저희가 총회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회원분들이 막 오세요. 그래서 올해 어떤 사업 계획도 인준해 주시고 감사 같은 것들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 운동이다라는 점이고요. 저희가 국제 MNST의 활동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운동이다, 이런 단체다 라고 한 특징들이 있겠죠. 네, 먼저 한번 볼까요? 국제연대 조직입니다. 국제연대 하면은 막 이제 다른 나라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런 건 생각나시죠? 저희 쉽게 품앗이 운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건 나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못 누리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서로 이제 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인권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인권은 한 국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에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 있는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국제 앰네스티입니다. 그리고 국제 앰네스티는 인권 침해 피해자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 NGO 학과니까 뉴스 많이들 보시죠. 국제 뉴스들도 많이 보시나요? 그 NGO 학과에서는 아예 그런 게 그 미리 의료 공부하기 전에 네네. 네, 있어요. 그런 뉴스를 보여주고 아 네. 그 흔히 이제 인권 침해 같은 피해 뉴스 이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쉽게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 사망하면 뭐 어디 어디 지역에서 민간인이 30명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죠. 3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희 머릿속에 굉장히 쉬운 숫자예요. 30. 그렇지만 그 30 안에는 30가지의 개개인의 삶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저희 앰네스티는 물론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람들이 받았던 피해의 고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난달에 저희 국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서 조사관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이제 조사하러 왔었는데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정책 자료든 통계 자료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주노동자를 20명 넘게 아주 그 30일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2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이제 다시 좀 종합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들이 인권 상황이 실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활동의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국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나라랑 이 나라랑 이렇게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례보고서라는 걸 내거든요. 연례보고서는 뭐 전 세계 약 뭐 150개 넘는 국가들에 대한 인권 상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꼭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들이 있어요. 한국은 뭐 말하자면 어느 정도 몇 등 정도 될까요? 인권 순위가 몇 등 정도 될까요? 뭐 어느 나라보다 더 낫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저희는 그럴 때 항상 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순위나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인권 기준들이 있죠. 세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인권 선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제 기준들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만이 저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가 아니라 한국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키기로 한 이 약속에서 얼만큼 그런 것들을 못 지키고 있느냐가 저희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지 남들보다 나으냐 우리의 인권 상황이 중요하냐 저희들의 인권 상황이 중요하냐라는 것이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곳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인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무팔패 운동했던 거, 그러니까 고문에 대한 운동, 양심수에 대한 운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 그런 어떤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해온 곳이라고 흔히들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사형 폐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MNST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희가 했던 캠페인 활동은 양심수 석방, 그리고 모든 정치범에 대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실시하는 운동, 사형제도,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폐지하라는 운동, 또는 비사회법적인 처형 있죠. 뭐 법적으로 이렇게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즉결 처형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 범죄자들이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시대가 조금 나아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처벌을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새로운 변화와 도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국제대의원총회는 저희 국제 MNST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당시에 저희 국제 MNST는 하나의 MNST를 위한 전략을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걸 결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 영국 지부가 따로 있고 독일 지부가 따로 있고 미국 지부가 따로 있어요. 이 단위들은 하나의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제 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뭐 친구들끼리 다섯 명만 모여도 마음이 다 다른데 각 지부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 침해 요소들도 다 다를 것이고 활동하고 싶어하는 캠페인도 다 다를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국제운동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초과적으로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 MNST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MNST로 가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2009년 국제대의원총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원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분배하자.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고 국제운동 차원에서의 우리가 의사결정 구조를 좀 잘 만들어보자. 그리고 글로벌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하자. 그러니까 각 지부에서 우리는 요거 할 거야. 우리는 B 캠페인 할 거야. 우리는 사형 요기 캠페인 할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국제운동에서 다 같이 결정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에 힘을 모으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더 효과적으로 우리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의 MNST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을 론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유권, 그러니까 생명권과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유권,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 그래서 양심수를 석방하고 재판의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처벌을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이런 그러니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만 MNST가 활동을 해왔다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MNST가 계속 이렇게 보니까요 인권이라는 게 정치적 권리만 시민적 권리만 보장한다고 되는 부분들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 비공식 정착촌,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개발로 인해서 밀려나고 있어요. 그 캠페인을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권리가 없어서, 즉 집이 없어서 이들이 이제 쫓겨난단 말이죠. 쫓겨났는데 쫓겨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도 없고 교육도 잘 받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막 쫓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 사람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마 80년대 이렇게 보셨으면 알겠지만 강제 철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싸우던 사람들이 또 이제 잡혀가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권리만 박탈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서 또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적절한 교육 수준을 받아서 자기의 인권 침해를 이게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법적으로 이런 이런 권리가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법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갇히거나 고립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러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뗄려야 뗄 수 없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이라는 것들을 론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곤에 맞서는 새로운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들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익숙한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매일마다 세계 9억 13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잠들고, 그리고 10억 명의 사람들이 슬럼가에서 살고 있고, 매 1분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이 출산합병증으로 사망하고, 그리고 25억 명이 위생설비 혜택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매 2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MNEST가 아니라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빈곤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현대에 이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이고, 많은 NGO들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들 열심히 자기 삶 속에서 열심히 이런 것들을 이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빈곤이라고 하는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빈곤의 기준은 뭔가요? 흔히 이제 이런 국제 통계에서 이렇게 보면 뭐 하루 1달러로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얼마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흔히들 빈곤의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때 그렇게 이제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로 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내가 수입이 적어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NEST의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약간 여기 칠판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쫓겨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집에서 비공식 정착조직 때문에 없는 사람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재산을 박탈당하죠. 뺏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박탈을 당하다 보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그 깡패 같은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 불안에 시달리는데 이 사람들은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적인 정치적 권리가 아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 사람들의 불편 정도가 아니에요. 인권 침해를 신경 쓰지 않아요. 법원도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미디어도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귀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무시. 그래서 박탈, 불안, 배제, 무시. 이런 것들이 이 빈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빈곤의 구조를 이제 설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구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이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것들을 놓지 않고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정부 정책자들이 빈곤의 문제를 인간의 권리,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라는 것들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서비스 하나 제공해주는 걸로 한다면 그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 이 박탈, 불안, 배제, 무시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빈곤의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슬럼, 산모 사망, 기업의 책무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캄보디아 저희가 이제 탄원했던 저희 사진들이고요. 그러니까 슬럼에서 강제 철거되는 사람의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그 산모가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진료받는 그런 거고, 여기 기업 책무성은 쉘이 그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석유 이제 유출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네. 글자가 깨졌네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변화는 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저희 국제 MNST는 사람들의 인권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권 상황,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데요. 이런 변화들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들이 변해야 되겠죠. 이거는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이 변하려면 우선 정부 정책이 좋아져야지.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죠. 성소수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인권 상황을 변하려면 뭔가 그런 어떤 차별적인 법들을 많이 없애거나 이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책만이 변화된다고 해서 삶이 이제 인권 상황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라는 것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 정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눈이 필요하겠죠. 정책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감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나라의 만약 재개발 정책이 좀 인권적으로 좋아지는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을 잘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참여, 시민사회의 눈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전에 재개발 정책에서 잘못됐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잘 물어서 그런 사람이 다시 재발할 수 않도록 하는 일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책무성의 변화도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지원 예산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무의 변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액티비즘과 참여에서의 변화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로 어떤 성소수자이건 여성이건 아동이건 청소년이건 또는 이주민이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 법 너무 심하잖아. 그 법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뭐 인권 좋지만 이거 좀 뒤로 물려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어디에서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MNST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요청을 드리는 건 법을 어떻게 했냐도 중요하지만 인권운동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런 후퇴가 있을 때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돼. 더 이상 후퇴는 안 되고 우리가 인권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이걸 지켜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인권운동이 그런 것들을 버텨주지 못하면 인권 상황을 너무나 쉽게 후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시하고 후퇴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 인권운동이 더욱더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저희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탄원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어떤 인권의 침해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고 인권 침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인권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갖춰진다면 사람들의 인권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MNST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의 다이내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변화는 이렇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이야기, 앞에 거는 뭐 약간 뭐 권리 이야기는 조금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우리 하는 활동들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긴급 구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개개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urgent action이라고 하는 긴급 구명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에 감비아에서 사형이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열몇 명이 한꺼번에 사형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긴급 구명 활동을 했죠. 그래서 감비아 정부가 그러한 국제사회 압력에 못 이겨서 잠깐 동안 사형을 중지하겠다라고 한 발표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베아트리스 같은 경우에 긴급 구명 활동의 사례에 들어가죠. 우리가 긴급히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어떤 그 요구를 그 탄원 대상자에게 하는 이런 긴급 구명 활동들 하고요. 아 물론 양심수를 대상당 몇 명 이상 죽이라고 했는지요? 양심수들은 아니었고요. 감비아 대통령이 이제 사형을 몇 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건 좀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시에 열 몇 명을 한꺼번에 사형을 시키면서 앞으로 계속 사형을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잠깐 사형이 중단된 다음에 다시 사형이 집행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경우도 저희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긴급하게 구명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탄원 편지를 전달하죠. 여기 이제 편지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런 식의 편지들을 막 모아서 예를 들면 베아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탄원 편지를 전달하고 저희가 압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탄원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로비 활동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거래 조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신 탄원 편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세계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제 로비 활동을 통해서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탄원을 해서 어떤 인권 침해 사안들이 해결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권 활동이 굉장히 어렵고 증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브릭스 지역이라고 해서 브라질, 인도, 그리고 중국 이런 몇 가지 이제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아예 이제 인권 친화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어떤 한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좋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권을 이제 경험을 하면 아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인권들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인권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건 저희 류샤오보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구금되어 있어가지고 노벨 수상 평화상 이제 수상을 할 때 이제 빈의자로 이제 수상을 했던 그 케이스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푸시 라이엇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정교회에서 불렀다라는 이유로 이제 수감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푸시 라이엇 가수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용 보파라고 하는 캄보디아 강제 태거 주민인데요. 지금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쫓겨나는 것을 강제 태거에 반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 수감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저희 베아트리스 얼굴도 모르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고문 피해자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아들. 이 사람이 이제 고문, 어디서 의문사를 한 케이스인데, 이제 어머니. 이제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피터 베넨슨,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앰네스를 설립했던 피터 베넨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피터 베넨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양심수가 풀려나고 마지막 고문실이 폐쇄되고 유엔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권이 실재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의 일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터 베넨슨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앰네스티는 약 150여 개 국가에서 300만 명의 활동가 지지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라고 하는, 저희는 특별하지 않지만 여럿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인권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저희 국제 앰네스티입니다. 그래서 여기 촛불 보이시죠?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조망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단지 평화로의 자신의 어떤 표현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거나, 또는 이제 빈곤의 어떤 이 악순환, 그 악순환에서 이제 계속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라면, 그 안에서 인권의 촛불, 희망, 이런 것들이 뜻하는 이 노란색과 이 촛불인데요. 그래서 인권의 희망과 촛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 국제 앰네스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